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7번의 미스터 올림파 타이틀을 차지한 피리스란 선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피리스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거만하다는 이유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거만한 것과 자신감이 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트포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스가 안티펜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피리스는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첫 번째 타이틀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SNS가 도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입니다. SNS의 도래는 보디빌딩 매니아의 전유물이었던 보디빌딩이 대중에게 노출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디빌딩 팬들과 대중은 바디빌더들의 운동 철학과 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 역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9월 피리스는 숀 로든이란 선수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으로까지 비춰지는 피리스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꼬호하던 그의 안티팬들은 피리스의 패배에 대해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사실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의 패배는 숀 로든이 잘했다기보다 피리스가 100%의 모습이 아니었음에 그 원인이 기인되고 있습니다. 피리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훌륭한 볼륨감과 컨디셔닝을 앞세워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히려 컨디셔닝의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저트포이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패인은 그가 튀어나온 배를 컨트롤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 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말하면 피리스가 언제든지 배를 컨트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미스터 올림픽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하는 순간에도 단 한 번의 큰 논란의 여지 없이 우승을 했던 피리스지만 그의 성향이나 성격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평가 전환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되면서 공인인 그들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비효과처럼 퍼져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로 추측해진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숀 로든에게 패한 것은 굉장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숀 로든의 출전이 불명확한 미스터 올림피아에 피리스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보듯이 피리스는 현재 아직까지도 운동에 매진하고 있고 다이어트 상태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리스가 2018년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만 컨트롤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리는 피리스를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숀 로든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피리스는 영영 은퇴하게 될까요? 그의 절친인 덱스터 잭슨은 피리스가 사실상 은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피리스는 1975년도 은퇴를 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1980년도에 다시 복귀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미스터 올림피아의 무대에 서서 그가 왜 7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는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